소리 잘해요.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주로 많이 해요, 집사람. 그런 게이고. 세 번째로는 이제 매사에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그 소유자의 성격이에요. 그 참으로 검소한 생활을 많이 하고요. 연로하신 친정 부모님께 아주 잘해요. 그러니까 아들들도 있지만은 친정의 6남매인데 아들 셋, 딸 셋인데 거기 큰 딸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6남매 중에서 부모님 생각하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항상 뭐 기도도 하고 뭐 끈기와 지도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. 가정의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본인이 조그만 일을 하는데 그래도 가정에 몸이 좀 안 좋은데도 잘 하고 있습니다. 가족들이 그 3당 뭐 저희는 그 아들이 하나고 손주가 둘이 있는데 그 우리 가족들이 그 저보다도 더 집사람이 그 상담 역할을 많이 해요. 이것저것 상세하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살아야 할 길 같은 것도 집사람이 많이 그 가족들의 얘기를 하는 편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로 그 집사람이 그 전에 옛날에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학원을 조금 해서 그런지 그 무슨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저는 이제 강화하고 집사람도 강화인데 그 사투리를 많이 쓰거든요. 그 사투리를 많이 쓰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바로 잡아요. 바로 잡은데 그 남자로서는 그게 좀 스트레스가 받는데 요즘은 조금 제가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조금 참는 그전에는 제가 말하면 그걸 바로 잡아서 그냥 딱 얘기를 하면은 많이 꾸짖었어요. 근데 이제 손주애들이 자라고 이러니까 걔네들이 바로 이제 맞춤법이라든가 이거 언행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많이 참고 있습니다. 매사에 저보다도 좀 자상한 편이고 또 아내하고 이제 데이트하면서 주로 느낀 소감은 더 이제 친근감이 생기고 과거에는 이게 살면서 대화하면서 많이 의견 차이도 나서 다투는 적도 있었지만은 데이트하면서 앞으로 이제 남은 여생은 서로 사랑하며 이게 다툼 일이 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